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식에서는 한국의 최고 스타 두 사람, 송강과 김효정 사이의 달콤하고 호기심 많은 사랑 이야기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송강의 마음은 항상 김효정을 향하고 있으며, 군입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에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처음 데이트를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는 그들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들의 공약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생의 약속, 시간을 초월한 연결 및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최신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저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송강과 김효정의 달콤하고 호기심 많은 사랑 이야기, 진정한 의미와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를 탐험해 보세요. 기대해 주세요. 한국의 연예계에서 송강과 김효정은 오랫동안 수백만 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인기와 성공은 뛰어난 연기 능력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견고한 사랑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송강의 마음은 항상 김효정을 향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 사이의 달콤한 순간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군입대가 다가오는 때에 많은 커플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송강과 김효정은 여전히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 감정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부를 사랑하는 팬들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사이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단지 동료가 아니라 연인이자 직업과 삶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송강의 매 단계마다 김효정의 지지를 받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송강과 김효정의 사랑 여정은 평생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들은 연예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들의 감정이 계속 성장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통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집요함, 희생, 진정한 사랑을 믿는 상징입니다. 송강과 김효정 사이의 달콤하고 의미 있는 순간은 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을 증명했으며, 작은 행동과 진심으로부터 충분합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약속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송강과 김효정 사이의 깊은 사랑은 그들의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백만 팬들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함께 있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어려움과 도전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강과 김효정의 사랑을 뒤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들은 그들이 함께 성장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송강과 김효정의 사랑 여정은 또한 시간을 초월하는 여정입니다. 바쁜 업무 일정과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이 특별한 감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연예계에서 일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송강과 김효정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조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송강과 김효정의 사랑은 보통의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팬들에게 그들은 사랑과 인내의 상징이며, 모든 것이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도전이든 오더라도 송강과 김효정이 서로를 위해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며, 영원한 약속이며, 진정한 지속 가능한 사랑의 모범입니다. 아이유 콘서트에 혼자 참석한 어린이의 따뜻한 이야기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네티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3월 9일, 아이유는 서울에서의 HR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 뒤에는 한 팬이 옆에 앉은 어린 팬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 팬은 콘서트에 내 옆에 혼자 온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생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나에게 간식을 주고 처음 콘서트에 온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 그녀가 짐을 모으는데 도와주고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릴 거라고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간식 봉지 안에 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일은 처음이에요. 라고 썼습니다. 백희 딴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안녕하세요. 유애나 여러분. 저는 아이유 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석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티켓을 행운스럽게도 구할 수 있었지만 콘서트 티켓은 한 사람당 한 장만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티켓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동반할 사람이 또 있지만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혼자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데 위험이 있을까 또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 나니 티켓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콘서트 에티켓에 대해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엄마나 아빠가 콘서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걱정입니다. 만약 제 딸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양해해 주세요. 그녀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콘서트에 참석한 것 때문입니다. 죄송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그 아이의 용감함과 커뮤니티의 친절과 지원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일부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잠목이 매네.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도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낯선 사이에서의 친절한 이야기를 읽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좋은 핵심 기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유 콘서트에 혼자 참석한 어린이의 따뜻한 이야기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네티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 어린이의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혼자 콘서트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한 것을 보니 우리는 자신의 강한 의지와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린이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유는 그것이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어린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공감했으며 그의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아이유 콘서트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이 어린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혼자 참석한 어린이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함과 공감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의 이야기는 아이유 콘서트와 같은 문화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화 이벤트는 우리의 마음을 양식하고 영감을 주는 곳이며 이런 이벤트가 어린이와 어른 누구나에게 특별한 순간과 기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 이벤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여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